저 혼자 살아요. 사별하신 거예요? 아니요. 남편이 첫 번째, 제가 두 번이나 실패했어요. 제가, 아, 결혼 두 번 하셨어요? 네, 제가 남편한테 사랑받을 그런 위인이 못 되는가. 아니에요. 정임 씨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십몇 년 살면서 남편이 외도가 자꾸 이게 생활이 무기력해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제가 헤어졌어요. 그래 33살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전부 다 거짓말을 했어요. 그냥 뭐 애기가 둘이라고 했는데 가니까 서이라고요. 서인데 그것도 좋았는데 외도 자산 건 둘째고 사는데 가정만 되도록 일을 했으면 좋았는데 전혀 막 팽개치고 그쪽에 가서 매달리고 하는 바람에 그렇게 가정이 안 이루어지고. 어려운 형편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다 뒤늦게 시집을 간 정임 씨. 가정을 지키려고 참고 참았지만 결국 무너져 내렸다는데요. 이혼 후 구미로 내려가 식당을 꾸리다 새로운 인연이 생겼답니다. 근데 그렇게 한번 상처를 하셨으면 어떻게 보면 다시는 두 번 다시 결혼하고 싶지 않으셨을 텐데. 안 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또 어떤 또 운명이 또. 그렇게 무슨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었는지 그렇게 따라다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도박을 즐기더라고요.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아, 결혼하신 다음에. 네. 보니까 원래부터 그 도박꾼이. 사람답게 살라고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는데도 안 돼서 결국은 또 상처를 또 한 번 더 입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고향으로 내려온 거예요. 다 정리하고. 제가 좀 한이 많은 사람입니다. 예. 지나가는 삶보다가 지금이 훨씬 행복하고 비운 상태니까 이제는 지금이 행복합니다. 정임 씨는 지금 새로운 행복을 찾는 중입니다. 창 밑에 국화를 심고 국화 밑에다 국화가 피자 장후 운씨 오자 달이 뜨니 아해야 금문고청처라 밤이 새도록 놀아볼까. 우와! 옛날은 좀 했는데 이제는 목이 안 돼. 와, 악기를 따지면 해금 같아. 해금. 아이고, 굵은 소리. 너무 강한 평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와. 언니 왔나? 어, 장바가 왔나? 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동생.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뭐 사갖고 오셨어요? 오늘 이제 수육거리 좀 사왔어요. 아, 저 온다고? 네, 네. 저 수육 좋아하는지 어떻게 하셨어요? 아, 그래요? 창훈 씨 오시가 고생하신다고. 예. 오늘 동생이 사왔으니까 텃밭에서 배추 뽑아와서 겉절이 좀 하게. 우와! 겉절이와 수육! 예. 너는 그냥 좀 삶아. 네. 우와, 어우, 신난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삶아. 아, 네.